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로 만든 성막 첫째 덮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네 개가 있는데 맨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사색 실로 만든 덮개가 있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의 털로 만들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붉은 수양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묽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성막 덮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열 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넣어가지고 공교히 수를 놓아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28규빗, 장이 28규빗이죠. 그리고 광이 4규빗 이렇게 해서 5개, 총 10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를 끼울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한 50개 만든다는 거죠. 50개씩 만들고 여기다가 금갈고리로 덮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어가지고 성소 위에다가 다 걸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또 이제 약간 크기가 2규빗 정도 큰 두 번째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덮개를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게 성소를 보호하고 또 멀리서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덮개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네 가지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늘게 꼰 배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네 가지 실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어제 그 홍색 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색은 또 예수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요 문양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 홍색, 청색, 그리고 흰색 실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문양도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제일 먼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처럼 가늘게 꼰 배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능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실이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삼껍질로 만든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또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 환난을 이긴 자의 어떤 거룩함,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정결한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흰옷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얀 옷 세마포는 결국에 가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세마포는 하얀색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가 있는 자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자다. 우리가 교회를 또 보호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변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가진 세마포를 입은 그런 거룩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늘게꼰 배신은 흰색이고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환난을 다 이겨내고 또 죄사함 받아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 또 어떤 그 환난이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이겨낸 그런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 흰색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내가 과연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서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세마포가 결국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부가 입는 드레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그때 과연 나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 색깔은 이제 자색실입니다. 자색실인데 이 자색은 그때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색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백향목을 이제 두로 왕에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또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자주색 물감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이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고 또 구하기 힘든 그런 물감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특별히 요청했던 것처럼 이 자색실은 그 왕이 입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희롱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의 왕이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은 왕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참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색실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를 수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한 성도들, 또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순교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런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과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들림받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태서는 이거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성경에 벗어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은 이게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이게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다스린다. 그래서 뭐 열거울 권세를 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예수님과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 받은 자, 순교한 자는 첫째 부활에 틀림없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믿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성도의 옳은 행실 가운데 가장 큰 행실이 바로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목베임을 받는 순교자는 그냥 그대로 주님의 신부로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왕권을 의미하는 색깔이 바로 자색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네 가지 색 가운데 이 자색실 이거는 바로 왕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 또 내가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 자색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주님의 신부는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신부니까 당연한 거죠. 집안에도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그 부인이 그 집안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발벗고 나서서 남편을 도와서 그 집안일들을 다 이렇게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처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집안이든 간에 그 아내, 여자가 다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 일에 대해서 구경만 할 수 없죠.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통일한 심정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왜? 부부는 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서는 사람이 진짜 신부인 거죠.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지 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받고 오직 죽기까지 복음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부의 믿음 그걸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교회의 일을 정말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또 내가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쭉 생각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동계성회 때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그냥 내가 예수로 거듭나서 처음 초신자 때 그런 은혜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믿음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뭐 조그만 일 가지고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겨내죠. 가정에서도 그 아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묵묵히 견뎌내고 다 이겨내잖아요.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런 자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는 배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배실은 뭐 아마, 점아, 대마 등 마 섬유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쪼개서 만든 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몰라요. 이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뭐 수확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다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실로 딱 짜가지고 이게 만드는 게 이제 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실은 두 가지가 있죠. 굵은 배실이 있고 가는 배실이 있어요. 굵은 배실은 주로 죄인들이 입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상주들 보면 지금은 뭐 우리가 이런 옷을 안 입지만 예전만 해도 이 상주가 굉장히 그 굵은 배옷을 입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돌아가신 부모와 또 조문객 앞에서 나는 불효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자백하는 마음으로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시신을 염할 때도 굵은 배로 싼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보면은 죄인들 그런 자들이 입는 게 바로 굵은 배실이죠. 그래서 그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할 때 보면은 굵은 배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나서에도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예레미야 4장 8절에서도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너희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된다. 그리고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뜨겁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굵은 배로 지은 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배는 이렇게 죄인들이 입는 그런 옷이다. 그런데 이 가는 배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마포를 말하는 거죠. 이 세마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바로 이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실이 두 가지인데 굵은 배실이 아니라 가는 배실이 바로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를 이제 한올한올 짤 때 그 거기에 이제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 이제 한올한올 들어가는 거죠. 뭐 예전에 뭐 유행하는 말이 야 이 옷은 뭐 장인이 한땀한땀한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옷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성도의 오른 행실로 한땀한땀 이렇게 만든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 행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먼저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 이런 게 이제 주님이 요구하신 옳은 행실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정말로 이렇게 뭘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 바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예,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투덜투덜 되면서 아유 왜 오리를 가게 하나? 예,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데 우리는 심리까지도 그 이상도 그 배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바로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믿음이 또 이러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상이 크다,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욕먹는 일을 우리는 뭐 자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옳은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의 믿음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옳은 행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지만이 최후의 날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뭐 조롱을 당하고 온갖 이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신부의 믿음으로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내게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그 명령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행할 때 그때 신부로서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신부의 믿음을 잘 갖추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신부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중의 혼인잔치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세마포는 없고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난리 나겠죠. 예. 예. 결혼식장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되는데 우중충한 그냥 뭐 옷을 입고 오면은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 혼인 잔치에 뭘 입고 가야 되느냐? 바로 세마포를 준비해서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 천국에도 가면은 뭐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옷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숨어 가지고 내가 예수를 요만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옷 가운데 천국에서 입은 옷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 바로 이 세마포라는 겁니다. 성도의 오른 행실이 딱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굵은 배옷은 값이 안 나가지만은 이 가는 배옷은 값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행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죠. 그리고 그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예수 안 부인하면 되지, 이 정도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한 땀 한 땀 어떻게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세마포를 만들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나는 뭐 가까스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상은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 그걸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성막 강해에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또 신부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으면은 평생 가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정도만 해도 아 굉장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뭐 확실히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부의 믿음으로서 성경 말씀에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요 네 가지 색깔이 딱 보이는데, 그가 거기에는 바로 예수의 피, 또 예수의 생명,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왕의 권세,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분위기상 딱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왕으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딱 와서도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색깔, 예수의 피, 그리고 청색, 예수의 생명, 그리고 세마포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왕의 권세, 자색실까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의 피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졌고, 또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해진 이후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왕의 권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까지 얻게 되는 것. 그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네 가지 색을 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